사진작가 정봉채. 선생은 지난 20년 동안 한 곳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은 경남 창녕에 있는 한 늪이었습니다. 어쩌면 작은 하나의 늪에 불과한 곳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의 작가적 감성을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우주였습니다. 결국 선생은 이곳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뭔가에 끌린다는 것, 뭔가를 사랑한다는 건 자신이 살아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넘게 매일 오갔다는 이 길.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건 찰나이지만 그 찰나를 영원히 붙잡는 일이기도 합니다. 겸손하게 다가가 감성을 교류하는 것. 그것이 정봉채가 자연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끊임없이 바람과 햇볕과 물과 대지와 소통하며 자신의 표정을 만듭니다. 후투 튀입니다. 후투티는 5월 무렵이면 어김없이 알을 낳아 부화시킨 다음 새끼 돌보는 일로 하루를 보냅니다. 예전엔 아주 드물게 볼 수 있었던 여름 철새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오래된 나무 둥치나 시골 마을 고택의 용마루 밑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천적으로부터 안전해졌고 주변에 먹잇감이 많아졌다는 의미일 겁니다. 머리 깃털이 인디안 추장 같다고 해서 추장새로도 불렸던 새. 사냥할 때면 후투티는 긴 부리로 땅속을 탐지한 다음 움직이는 지렁이나 곤충, 땅강아지를 기막히게 꺼내 먹습니다. 먹잇감을 보채는 새끼들 때문에 잠시도 쉴 틈 없이 먹이터와 둥지를 교대로 오가야 하는 후투티 부부. 번식기를 맞은 후투티 부부의 고된 하루는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됩니다. 밤이 돼야 하루를 시작하는 새들도 있습니다. 큰 소적새. 소적새와 달리 사계절 이 땅에 머물며 번식하는 텃새입니다. 좋아하는 먹잇감은 작은 곤충부터 들쥐, 뱀, 진해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렇듯 새끼들 키우느라 이곳저곳 밤낮없이 분주한 곳이 봄날의 자연입니다. 어느덧 우포늪이 여름철 새들로 장관을 이룹니다. 연일 계속되던 무더위. 마침내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립니다. 비는 작고 크고 높고 낮음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에게 고루 닿습니다. 지난 수백만 년 이 작은 빗방울들이 모이고 모여 우포의 늪을 거대한 생명의 숲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자연 습지이자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 불리게 된 우포 늪. 거센 빗줄기 속에서도 수컷 물고기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품속 새끼들의 체온도 유지시켜줘야 하고 마지막 남은 한 개의 알마저 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이면 우포 늪은 직경 2m까지 자라는 거대한 가시연이 장관을 이룹니다. 진한 자색의 꽃은 아름다움의 절정을 보여주죠. 더위가 한풀 꺾였나 싶더니 어느덧 우포늪도 늦여름으로 향합니다.